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뭔가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거죠.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로 사용해야 돼요? 도구로 네, 도구로. 영어를 도구로 아이의 더큰 미래를 열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영어를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또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초등학교 때 의사소통력 완성해 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 사실은 다 완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중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이렇게 연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거 완성해놔야 중학교 때는 걱정 없이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영어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을 더 높여가는 거죠. 영어 스피치를 한다든지 영어로 토론하는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토익 시험이나 비즈니스 영어도 술술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외국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어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목표가 뭐라고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예. 거. 의사소통 능력을 초등학교 때 완성해야 돼요. 네. 늦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완성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한국인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려면 얼마 걸리느냐? 365일 동안 2시간씩 하면은 4년 내지 6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몇 시간 도달하는 거예요? 네, 3000시간 도달해야 어떤 영어를 구사해요? 유창하게. 네, 능숙한 영어 구사를 위한 최소 노출 시간이 3000시간이래요. 이건 이제 영어 소리의 임계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임계량이 채워져야 영어 말문이 트이는 겁니다. 이 우리가 컵에, 물컵에다가 물이 넘치게 하려면 물을 어느 때까지 따라야 돼요? 가득 가득 채워야 넘 돼요. 네, 넘칠 네. 때까지 부어야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소리의 임계량을 채워야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들으면요. 이거 달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년 걸리죠? 8년에서 10년? 8년? 8년 10년 정도 정도? 걸리겠죠. 그죠? 8년 정도. 네, 그러니까 1시간씩 들어서 충분할까요? 초등학교 때 끝내려면? 안 되겠죠. 네. 평상시 학기 중에는 1시간 정도 영어를 노출했다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 의사소통력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미국에 가는 거죠. 그죠. 네, 미국에 보내는 거죠. 그럼 미국 가면요, 보통, 예, 성격이 좋은 애들은 더 빨리 배우는데,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해서 예, 말을 많이 하고, 서로 또 많이 예 들으니까. 많이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임계량이 채워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임계량도 채워지고, 어휘의 양도 더 많이 채워져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면 굉장히 유창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갈수 없으니까. 영어를 듣는 거에 그 한계나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사는 아이. 예, 만약에 학원에 다닌다면은,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오는 시간만, 그 시간만 영어 노출 시간이죠. 집에 와서 영어를 듣겠어요, 따로? 안 들어요, 안 현재.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영어 의사소통력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안 되겠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튼튼 영어는 장점이 그런 거예요. 집에서 자기 주도학습 습관을 키워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영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집중해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말을 들을 때는 집중해 듣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말도 들리죠.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냥 네. 들리잖아요. 그죠? 네, 누가 내 욕하면 더잘 들리죠. 그러니까 그냥 흘려 지나가는 소리도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막 과자 먹으면서 껌 씹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가 방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영어 들을 때는 껌을 씹으면서 과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방해된단 네. 말이에요. 집중해드려야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배경음악처럼 들으면서 하는 게 훈련돼 있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도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냥 들릴 수 있어요. 한국어처럼. 그냥 흘러가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시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휘의 양도 중요해요. 어휘의 양. 충분한 어휘의 양을 노출시켜줍니다. 자, 여기 대입 수능용 어휘 수. 예, 수능을 치려면 6천에서 7천 단 알아야 된다 그래요. 자, 여기 에드거 데일이라는 언어학자가 이게 통계치한 낸 건데, 미국인이 활용하는 어휘수. 활용 어휘수기 때문에 들었을 때 이해하는 이해 어휘가 있어요. 이해 어휘. 이해 어휘는 굉장히 더 큽니다. 근데 활용 어휘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몇 단어예요? 12,000 예, 단어네요. 12,000 단어. 대학교 1학년생이 15,000 15,000 단어. 단어래요. 그래서 튼튼 영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치면요. 16,000 단어 이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휘 양이. 이거 뛰어넘잖아요. 미국 대학교 네. 1학년생이 활용한 어휘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재도, 어떤 학습 방법의 교재들도 이렇게 방대한 어휘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다고 봐요, 한국. 튼튼히 그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여기 표현 능력하고 이해 능력 입력량 이렇게 있는데, 이 3000시간, 그 다음에 어휘수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런 방식으로 영어 실력이 발전해 갑니다. 처음에는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침묵의 시기. 한국어를 배울 때 까는 아이들도 말이 트이기 전까지는 말 못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침묵의 시기.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까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퍼즐놀이를 하는 거예요. 과학 실험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음가들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 퍼즐놀이를 굉장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옹알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의미가 없는 음가들 합해가지고 의미 있는 말을 뱉어내게 되죠. 어느 날 엄마 이거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엄마 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리가 나죠. 아, 엄마 했다고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까는 아이들도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말이 막 터져 나오죠. 굉장히 말을 이제 막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엄마 아빠 하던 시기 말고 어느 정도 더 시기가 지나면 말문이 트인다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영어도 말문이 딱 트이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채워지면, 인계량이 채워지면. 그때 이제 막 유창하게 영어를 기본적인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건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 자, 영어 연상력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영어 문장.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The shark is swimming under the sea. 예, 이 문장을 들으면 여기 영어 연상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소리를 문자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번역합니다. 각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죠. The, 그, shark, 상어, is, 이다, swimming, 헤엄치고 있는, under, 아래. 그 다음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열해요. 그 다음에 그림이 네. 그려지죠. 네. 영어 연상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문자화 해서 문법 위주로 접근해요. 하지만 영어 연상력이 형성된 아이는 The shark is, shark 떠오르죠. Swimming under the sea. 바로 그림이 떠오르죠. 그 영어 연상력이 형성된 아이는 의미와 느낌을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영어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도 연상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영어로 표현하려면 이 반대 과정을 거치죠. 반대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의사소통,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안 안 되죠. 되겠죠. 예, 원어민이 기다리고 있지 않죠. 연상력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는 즉각적인 서술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했을 때 바로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내 그림을 바로 설명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연상력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어 연상력이 형성되는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 소리에 친해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연상력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어를 생활화하는 이 과정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에 노출될 때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노출되어야 됩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어떻게 해요? 콩나물에 물 주듯? 예, 네, 콩나물에 물 주듯 영어에 노출되어야 된다고요. 네. 예. 네. 아까 지금 미국에 보내면 6개월 정도 우창해진다 그랬죠, 아이들도? 네.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많이 듣고 공항에서부터 말하고. 모든 영어 표현을 다 수첩에 적었을까요? 다 암기했을까요, 아니요. 적어? 막 외우고 다 외우고 저녁에 엄마가 복습시키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많이 듣고, 예, 많이 듣고 다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거죠. 그러니까 콩나물에 물 주듯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그 많이 노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교재 설명은 여기 베이직 단계 교재부터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맨첫 번째, 베이직 1단계, 연상력 듣기 말하기,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표현을 말한다. 자, 첫 번째 교재 마이데이부터 볼게요. 자, 여기 목이 부었구나. throat, 목구멍, swollen, 주사 맞다. get a shot. 또 약, medicine 이런 표현이 있고, 뒤에 보면은 prescription, 처방전, 또 그다음 보면은 여기 get a shot, 주사 맞다, scared up,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을 한국말로 그냥 바꾸면요, 이런 표현은 많이 우리 사용해요,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 들려주죠. 병원에 가면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어를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단어를 다 난이도를 붙여놨죠. 꼬리표를 붙여놨죠. 네, 이거는 초등 단어, 이건 중등 단어, 고등 고등학교 단어, 이 말해가지고, 네, 이거는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메리스는 어려운 단어니까 지금 배우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지금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 핸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표현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문장이 길잖아요. I give you some medicine. 또 뭐, here's your prescription.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 won't need to get a shot. 또, I don't need to get a shot. I would scare of shots. 네, 이런 표현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 설명한 것처럼 연상력 듣기, 이해하는 그게 목표기 때문에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영어를 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 지호하고 유진이하고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아. 이렇게 했죠. 지호, you stand in front of the goal. I will kick the ball. 자, 네가 골대 앞에서 내가 찾게. 그러니까, No, 유진. I want to go first. 내가 먼저 찰 거야. 이게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실제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죠. 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고, 또 이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지만, 지금 듣고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상력 이해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해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 있고 힘든 아이들도 많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다 읽는 게 목표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왓썹 책 보겠습니다. 왓썹 여기 그림 속 말주머니 안에 들어갈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무슨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Wake up? No, I'm so tired. No, please wake up. It's sunny day. 까지 해서 나올 것 같은데. The mom says it slowly. And no, I'm late. Where is my belt? And here it is. 예, 이렇게. 교재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Honey, wake up. 5 more minutes, please. You sleepyheads. 이 잠꾸러기들. Take your time. It's late. Mom, where's my belt? It's on the desk. 얘는 항상 태권도 도복을 입고 다녀요. 민재 태권도 하는 거 좋아하는 애예요, 지금. 마루라는 애가 나왔죠? I'm practicing 태권도. 얘는 맨날 태권도 연습해요. 자, why don't you share the microphone? Who wants to talk about their picture first? 네, 이렇게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긴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재에서 지금 연습시키는 거죠, 대화를. Can the children see the stars? Yes. No, No? no, no, no. No, why not? It's not dark enough yet. That's right. What does Uju's dad say? Let's set up the tent first. We can wait in it. What does Uju's dad ask Uju to bring? Bring a hammer. What does Uju's dad want Mara to do? Hop that rope. Who's going into the tent? Yes. Wow, nice tent. So who is going into the tent? Uju, Barry, Junsu. That's right. What are the children saying? Fighting about the telescope? Let me see first. What does Uju's dad tell the children to do? Why don't you do rock procedure? That's right. What does Uju say? Pointing at the sky? What's that? Okay, what is it? It's a shooting star. What does Uju's dad say to the children? 'Make a wish, your wish will come true.' 미취학 때 우리 튼튼영어 주니어를 마쳤고 그 다음에 초등 단계 들어가지고 방금 지금 예비 단계 그 다음에 1단계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영어 문장과 영어 표현들이 노출이 되어 왔겠죠? 그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 언어가 형성돼 있어요. 이해 언어의 폭이 더 클까요? 활용 언어의 폭이 더 클까요? 이해 언어요. 그렇죠. 이해 언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 이해 언어가 먼저고 활용 언어가 나중이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도 이해 언어 중심의 교육을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활용 언어 교육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구성. 자, 여기 Reading Sight Words는 이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요 교재 앞에까지 이 교재 앞에까지 공부했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경우에 영어를 들었을 때 영어 듣는 게 많은 영어 표현들을 듣는 게 지금 편해져 있겠죠. 소리 듣는 게. 많은 영어 표현들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어 책을 봤을 때도
책을 봤을 때 영어 문장들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럼 리딩 사이트월즈에서 이제 그거를 확 가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 사이트월즈는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들,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활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그게 이제 사이트월즈거든요. 어떤 영어 원서도 한 페이지에 딱 놓고서 사이트워즈를 다 지워보면요. 사이트워즈만 다 지워보면은 상당히 많이 비워집니다. 사이트워즈가 굉장히 활용도 높다는 거예요. 그 사이트워즈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I am, are, she is, he is. 이렇게 사이트워즈는 표시되어 있죠. 그 아이는 지금 이 줄루라는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줄루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애가 외로우니까 이제 집을 떠납니다. 우주선을 타고. 예, 그래서 이제 모험을 다니는 이야기예요. 여기 훈이 준이라는 친구를 새로 만났어요. 서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교재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즐기면서 그냥 쭉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Sidewalls, 예, 사이트워즈 children. 가르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예,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교재를 마치면은 사이트워즈가 딱 정리가 돼요. 여기 지금 또 뒤에 나와 있는데 따로 정리돼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워즈 딱 정리하면은 이 교재가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책을 딱 봤을 때. 웬만치면 다 읽을 수. 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더 명확해지겠죠. 네. 예, 그렇죠.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루키. 여기 이제 리딩 단계의 교재들. 여기 우리 프로그램 보면요. 리딩 루키, 또 여기 리딩 루키, 리딩 마스터, 리딩 마스터, 또 여기 리딩 마스터 5단계, 리딩 마스터 6단계, 리딩 스타, 리딩 스타, 리딩 스타, 아이넬 리딩 클럽 1, 2, 3. 여기 이제 이 교재들은 리딩 전문 교재들입니다. 본격적인 리딩 교재 1단계에 있는 거, 리딩 루키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계속 이제 즐기면서 듣는 거죠. 이게 파머 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무를 발견해요. 밭에서. 이제 무를 이제 갖다 주죠. 사또한테. 그러니까 이제, I'll give you a big ox. 악스를 상으로 받습니다. 자, 이게 파머 송씨 아저씨가 이제 그걸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악스를 선물로 갖다 줘요. 사또한테. 그러니까 사또가 큰 무를 선물로 줍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빌리는 불리예요. 괴롭히는 아이예요. 아이들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막 점심도 뺏어가고, 막 그림도 망쳐버리고. 근데 나중에 착해져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이야기에서. What did he do to Harry? Billy is stole Harry's lunch. That's right, he stole Harry's lunch. What did he do to Mary? Billy lost Mary's painting. Okay, he ruined Mary's painting. What did he do to Ned? Billy's Ned wearing glasses and he never says sorry. What will happen to Billy's birthday for next year? What will happen? Francis, many coming. That's right. Many friends will come to Billy's birthday for next year. Okay. 자, 이게 노래 페이지고, Think Together. 여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간단하게 뭐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훈련시켜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까 1단계하고. 자, 여기 1단계 목표가 뭐였죠? 한계는 연상력 여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였죠? 자, 이제 2단계 가면요, 여기 목표 뭐라고 적혀있죠? 읽기? 읽기라고 되어 있죠. 예, 아까 네. 리딩 사이트 월스 끝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책딱 펴면은 그림 많이 막 읽을 수 있어. 들어오겠죠. 눈에 막 들어오겠죠. 문형을 응용해서 말한다. 자, 스쿨. 자, 이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한 책을 공부하는데 한 책에 들어있는 단어 수가 몇 개라고요? 140여 140. 개라고 그랬죠? 140여 네. 개. 지금 2단계에서는. 역시 학교 생활을 그렸어요. 학교 생활엔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레스톡에서는
여기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시키는 거죠? Let's 네. make a flower. Let's buy flower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Little Dragon. 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본 책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도 있다는 거예요. 연상력 머디, 또그 외의 자료들. 여기 그림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죠? 네. 바위가 보여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I see a rock. 네. 어떤 애는 이거 I see a rock 이렇게 하더라고요. I see a rock. 바위가 보이고 그 바위 위에 뭐가 있나요? An egg. 알이 있는데, What color is the egg? It's green color. Okay, it's a green egg. 녹색 알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동굴인데, 동굴 안에 바위에 알이 놓여 있어요. 알이 녹색 알이네요. 그림만 딱 보면 지금 상상력이 자극이 되죠? 이게 무슨 알일까? 이 알은 왜 여기 바위에 있을까? 왜 냉장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왜 여기 있을까? 왜 녹색일까? 이런 지금 상상력이 자극이 되죠? 옆에 지금 지나가던 두 새도 지금 쳐다봤어요, 알을. 무슨 알이지? 이렇게 지금 쳐다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형을 보세요. I see 문형이 나왔죠. I see a rock, I see an egg, I see the green egg. 자, 레스톡에서도 여기 I see mommy, I see daddy, I see 명아. I see 문형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거 문형 반복 확장 학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한 페이지만 해서도 지금 여러 번 확장되는데 6권 전체에 계속 확장이 돼, 이렇게. 다양한 문법 문형이.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A rock에서 a big rock으로, an egg에서 a green egg으로 자연스럽게 어휘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what's in the egg? 이 알이, 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네, 알 속에 치킨 들어있을까요? 아니다 그랬어요. 물고기 들어있을까요? 아니다 그랬어요. 거북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 is there a chicken in the egg? Is there? 뭐가 있나요? 이거 is there는 there is 문형이잖아요. 레스톡에서도 is there?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법 문형이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뭐 설명을 안 해줘도,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면서 좀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죠. 자, 지나가던 이거 뭘까요? What's Is this? it, dragonfly? It's a dragonfly. 예, dragonfly. What, 뭔가요? What does it mean? 잠자리? 예, 잠자리죠. 네. dragon 0이고, fly는 8이, 08이에요? 잠자리. 08이 아니고 잠자리죠. 잠자리가 지금 날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이게 여자애인데 아주 막 징징이 막 슈퍼맨 같이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지금 날아오죠. 실제로 이 6권 전체에 거쳐서 이 아이의 이름이 장아인데 장아 잠자리인데 장아 잠자리가 그렇게 묘사돼 있어요. 굉장히 용감한 여자애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귤이라는 용은 굉장히 나약하고 막 겁쟁이고 막 그래요. 반대로. 아리구나. 네. 자, 그래서 얘가 이게 무슨 알일까 궁금하니까 지금 때려보죠? 탭탭탭 두드려봤어요. 옆에 사실은 벌레가 있었거든요. 이 벌레도 지금 용기를 내서 가까이 왔어요. 무슨 알일까? 또 이렇게 때려보니까 알이 딱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이 나왔어. 두 손이 나왔죠? 벌레도 지금 지나가다 점점 눈이 커지죠? 네. 이 아이도, 잠자리도 계속 머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입도 커지고, 벌레가 제일 눈이 커졌네요. 자,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유리. 네, 교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애들에게 도깨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베이비 드래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비 드래곤은 바위에 있고, The baby dragon is on the rock, The dragonfly is on the rock. 이렇게 했습니다. 문형이 반복 확장 학습되어 있어요. 기본 문형이 반복되고, 단어는 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문형 연습을 통해서 기본 문형을 익히기 때문에 이해 어려움이 없고 쉽게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권을 통해서 IC 문형은 280번, IRIS 문형은 362회, There's 문형은 280회, That's 문형은 241회, Less 문형은 428회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 문형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법 문형이 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재밌게 따라가다 보면 문법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법이 가르쳐지는 거죠. 자, 근데 2권에 가면요, 이 장하 잠자리가 장수 잠자리가 친구가 나타납니다.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꽃잎을 물고 지금 굉장히 외로워하는 모습이죠. 울면서 밤이 됐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Stop crying. 장하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수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수, 장하 and 귤이 must find another dragon. 다른 용을 찾아줘야죠. 네, 친구용. 이제 밤이 됐는데 다 자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자고 있어요.
지금 예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est, city, sea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을 찾아줘야 돼요. 다른 용을. 바다로 나갔어요. 얘는 지금 다른 용을 찾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으로 보입니다. I see a dragon. 그게 용이 아니었어요. That's not a dragon. It was a turtle. 실망했죠? 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얘도 I see a dragon. 그게 용이 아니었어요. The whale였어요. The whale was tremendous. Tremendous 무슨 뜻일까요? Very, very big. 그러니까 tremendous 배워놓으면은 그냥 크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아이들도. Tremendous. It is tremendo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는데도 용을 모른다 그래요. 없다고. 그래서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은 너무 덥죠. 그래서 물 아,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불을 품는 거예요. What's the 네. mercury? 네, I don't know what's wrong. 왜 그런지 자기도 몰라요. 왜 불을 품는지. 이제 여기 장수가 설명하죠. He's breathing fire. He's a dragon. All dragons breathe fire. Okay, so is there water in the desert? No. No, no water. So why did Curie become angry? So Curie is angry now. Why did he become angry? He wants some water. Yes, right. He's thirsty. All right. So what happened when the little dragon became angry? 화가 나니까 지금 불을 내뿜 거죠. 용이니까. 아, 용이니까 드래곤이니까. He breathed fire. So he is breathing fire now. 불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 도시로 갔는데 경찰관 아저씨한테 용본적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용 같은 거본적 없단다. 지금 울기 시작하죠. 아마도 동물원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동물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동물원 갔는데 용이 없었어요. 네. 호런지기가 너 우리 동물에 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불을 품죠. 정글에 갔는데 정글에서도 용을 못 찾았어요. Are there any dragons like me in the jungle? 정글에 저 같은 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I don't know any dragons. 용본적 없어요. 모른다고 했죠. The snake 어떻게 갔어요? 용이 slither the way.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갔어요. 자, 이제 우순을 타고 가죠. 네,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 자, 여기 보세요. It's only a rock. Rock 그랬죠? It's a big rock. Big rock이라 그랬고. I see a bigger rock. 이렇게 했죠? 여기 표현을 그냥 배우면서 뭐 배웠나요? 비교급. 비교급 표현을 그냥 배웠죠? 자, bigger rock. 이렇게 나왔고요. I see someone. 누군가 보인다. I see someone green. 이 꼬리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닮았어요. 이제 달려갔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여자친구가 있었네요. 여기가. 화성에. 그래서 여기 규리가 엄청 행복해하죠, 해피해하죠. 네, Hello, Miss Dragon. 안녕하세요, 용 아가씨. What's your name? 이름이 뭔가요? Mary Dragon. 네, 용말이라고. My name is 규리. 내 이름은 규리야. 규리와 규리 Dragon, of course. 내 이름은 용규리지. It's a nice name. 소개했어요. 자, 서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으니까 How do you do? 인사하고 You're very happy to meet you. 지금 굉장히 일상적인 영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제 네. 레스토까지 연습하면은 그건 이제 회화 표현들을 많이 연습시켰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이제 지구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로 가자. 그러니까 요 마리가 What's Earth? 지구가 뭔데? 물어보죠. Earth is where we live. 지구는 우리가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마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안 가고 싶다고. 지구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싶다 이게. 지금 고생고생해가지고 찾았는데 거절해버리네요.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규리가 막 자랑해요. 지구를. 지구로 가자. 지구는 녹색이고 아름답고 뭐 이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마리가 Let's go to Earth. 그러니까 지구로 가자 이렇게. 그럼 지구로 같이 갑니다. 네. 이 또래 이 책 이야기 배우는 이 또래 아이들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고 이것도 있어. 예. 네. 그거 심리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지금 리를 주인공을 딱 끝내면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문형이 자연스럽게 잘게 돼 있겠죠. 많은 문형 연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회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잘게 돼 있어요. 어떤 애는 정확하진 않지만 짧은 영어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능하겠죠. 이제 문형 연습이 돼 있으니까. 앞에 1단계 교재하고 2단계 교재를 비교해 보면은 문장 길이가 어땠어요? 네, 1단계인데 문장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이거는 2단계로 온 거죠? 2단계 교재 네. 책을 딱 받으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일과를 딱 펼치면은, 짧다고 하겠네요. 단계 높아진 건데, 책이 너무 쉽네? 이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는 많이 노출시켰고, 그거를 2단계에서 지금 가닥을 잡아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단계에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많은 문형이 가닥에 잡혔고, 많은 회화 연습도 시켰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니까 눈에 문자가 더확 들어오게 돼요, 이제. 리딩 사이트 호수도 아까 끝냈으니까. 아, 이 튼튼 영어를 하면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하면 할수록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투 톡 교재도 문장 길이가 좀 짧습니다. 좀 쉽게 느껴지겠죠? His name is Fido. And what did he say? I like school. 수지란 아이가 이 파이도 데리고 왔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학교에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걔가, 파이도가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파이도가 말을 하면서, I like school. 지금 가장 세상에 슬픈 표정을 하면서 네. 교실을 나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다 쳐다보면서 어때요, 표정이? 신기한 표정일까요? 네, 신기해야 하는 신기하고 막 굉장히 안쓰러워하죠. 네, 쫓겨나니까. 그 선생님도 쫓아냈지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학교를 좋아한다는 강아지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봐서. 네, 그래서 Fido, do you really like school? 진짜 학교 좋은 거니? 이렇게 물어봤죠. 딱 돌아보고서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Fido가 Yes, I really like it. 진짜 좋다고, 학교 좋다고 얘기하고 I like you too, Mrs. Lee. 선생님도 진짜 좋아해요. 아첨 한마디를 딱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탁 바뀌었어요. Really? Yes, really. Alright, here's your book. 책 봤죠, 지금? Thank you very much. 교실 진입에 성공했는데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요. 개뼈다귀 꿈을 꾸면서. 자, what's this? My lunch. Go to your seat. 이거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를 연습시키죠. Go to your room. Go to your classroom. Go to your bed. 여기 수지라는 아이가 나오고 여기 도리라는 아이가 나와요. 도리가 콜라를 막 마시다가 막 이제 흘렸어요. 그래서 이 수지 바지 어떻게 됐나요? 늦었어요. 다 흘렸죠. 그러니까 I'm sorry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That's alright, 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지가 어떻게 해요? No, it isn't. These are my new아, pants. 새로운 바지구나. 엄마가 괜찮아 하니까 어머 괜찮게 뭐 괜찮아 이거 내새 바지인데. 바지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만약 교과서 내용이라면 어디서 끝날까요? That's alright. 다 끝나게 올라이트. 굉장히 심플해지면서도 문형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리를 드래곤처럼. 그러면 이 책이 끝냈을 때 효과는 뭘까요? 더 문자가 아까 문장. 2단계 목표가 뭐였죠? 아까 2단계 목표가 네, 익히라고 읽기. 그랬잖아요. 이러면 문형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영어 문장이 확더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팩토리. 사운드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파니스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파니스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이 있는데 여기 B가 다른 색깔로 좀 되죠, 표시가? 네. B의 음각은 바 소리 나는 거고 단어가 이런 거다. 이렇게 C는 캬 소리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이거는 회화축으로 시작한 건데 여기서 음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단어로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문장으로 연습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볼수 있는 파닉스 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성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보통은 파닉스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교재로 시작하니까 단어만 막 배열돼 있잖아요. 그림하고 음가 배우고 이렇게. 그냥 문장 속에서 음가를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자, 리딩 루키 이거는 리딩 교재. 여기 피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피러가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월요일인 줄 알고 엄마가 보고 침대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고개 끄덕거렸어요. 나중에 엄마가 오늘 일요일인데 어쩌냐. 동생하고 난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리딩 책에서. 자, 이제 3단계로 갈게요. 1단계에는 소리에 집중돼 있었어요. 소리. 2단계에서는 어디에 좀 집중을 시켜줬나요? 아이들한테? 읽기. 읽기니까 문자에 좀더 친해지게 해준 거죠. 2단계에서 파닉스도 배웠고. 3단계에서는 3단계 목표 뭔가요? 쓰기네요. 여기 쓰기라고 돼 쓰기. 있죠. 네. 문형을 응용하여 생각을 말한다. 자, what traveler는 각 나라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네. 1권에는 이탈리아를 가고, 2권에는 브라질 가고, 3권에 일본 가고, 4권에 이집트 가고, 5권에는 인도 가고, 6권에는 호주에 가고, 관련된 내용들, 정보도 얻게 되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도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족이 지금 퀴즈쇼에 1등 해가지고 브라질 여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 보면은 여기 C하고 S하고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이거 파닉스 복습시키는 겁니다. 문장 가운데서. 자, 여기 보면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여기 있답니다. 만약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구상에. 자, 피사의 사탑이 나와 있는데, 무거운 공하고 가벼운 공하고 떨어뜨리면은 어떤 공이 더 먼저 떨어질까요? 같이요? 같이 네, 동시에? 같이 떨어진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갈릴레오는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갈릴레오가 실험을 해봤네요. 했더니 똑같이 떨어졌어요. T 사운드 단어하고 문제 연습시키고, 여기는 또 장모음 본문에서 표시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문자가 더 이제 익숙해 확실해지고, 자, 조이 더 탐보이는요, 본문의 글법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조이란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탐험심이 있고 아주 용감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 다음에 Q&A 보니까 여러 질문이 나오죠? 예, 질문을 가지고 네. 자기 표현을 해보는 거. 여기 이제 아이들이 답을 자기 생각을 적어보면서 쓰기 연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쓰기 활동이 있는데, 여기 있는 쓰기 활동들은 어떤 걸 보고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생각을 적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 자, 이제 리딩 마스터 3단계. 아까 리딩 루키가 있었고, 리딩 루키 2단계가 있었고요. 여기는 리딩 마스터 3단계. 학교 영어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6학년. 6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국가사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요. 자, 디스트릭트 매지스트레이트. 이게 사또예요. 네, 본문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3단계 리딩 마스터가. 자, 이 서머 캠프, 여름 캠프 갔는데 지금 사전 체험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영어 생각하는 질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목표가?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기. 예,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무슨 단계를 배우는 거로 돼 있어요? 중등 기초. 중등 과정 기초입니다. 여기 4단계가. 자, My Reading Rainbow. 제목에가 자체가 리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머미 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실제로 한국의 뉴스하고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 미라가 조선시대 미라가 발견됐고요. 그 키가 1m. 이건 아이의 미라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 어땠고, 또 어떤 상태였고, 이게 지금 나오고, 6살이었대요. 320년 전에 살았고, 이름은 유노였고, 그리고 DNA 테스트도 했고, 또 가족 그 기록들도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옷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부모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clothes show his parents' love. They worried Yuno would be cold in the ground. 이렇게 있죠. 한과의 본문이에요. 그게 한과. 비타민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브로콜리가 왜 좋은지, 여기 비타민 C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시소가 어떻게 지렛대 역할과 관련이 있는지, 무지개 원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그 악기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한국어의 본문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영어를 통해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계속 이게 녹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땐가 5학년 땐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튼튼 영어에서 굉장히 강조해 줬거든요. 나도 읽고 있어요. 청소년 아파트 쪽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쪽에를 내가 집에 들어가려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바퀴까지 돌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건 과학이다. 이건 야 영어 아니다. 우리 막 너무 좋다. 엄마랑 나랑 우리도 너무 좋다. 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 우리가 사실 재밌어서 들었죠, 우리는. 이지 그래머, 문법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교재에서 문형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문법 문형들이 자익게 돼 있어요, 이미.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문법을 배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이들이 배울 거는 이름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이 명사였고 그게 동사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마스터, 리딩 교재 4단계는 학교 영어 수준은 어느 단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이네요. 중1단계. 본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넘어왔어요. 자, 아까 베이직 단계 넘어와서 마스터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마스터 단계의 첫 번째. 자, 영어 회로 완성하기. 회 단계 영어 이제 회로를 이해하는 거고, 영어 회로 완성하기. 예, 중등 과정 이상 배우는 거예요. 그래머드 워크 문법이네요. 여기는 이제 문법 심화하는 겁니다. 자, 본문 있고. 자, 지금까지 이 여기까지 공부한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교재의 본문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죠? 본문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 쉬워야 될까요? 지금 문법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지 그래머부터 굉장히 쉬웠어요, 아까. 문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 지금 동사, 그 동사에 대한 설명이 쭉돼 있죠? 여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형에 대해서 지금 말하네요. 여기는 오형식 문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책은 The Magic Book. 자, 이거는 이제 그 모험 이야기. 이게 얘네들이 과거 시대로 가가지고 공룡을 만나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글이 많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책값에 보니까 여기 다 영어 질문으로 돼 있어요. Who leads the dinosaurs into the store? What does Uno find on the shelf? 자기 생각을 이제 적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 똑같이 다 베끼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응용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What happened?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림만 있죠. 네, 그 글자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을 거예요. 한 어떤 애 그림만 보고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하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Why do they want to do this? Because the rain will fall on time and the sun shine brightly. And the plants will grow when and the fish will be easy to catch. Right. So? So the cowboy said, letting go. 그 애가 이런 거, 네, 동영상에 있던. 예, 이런 거 보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질문들. 이 책의 질문은 좀 다른 게, 여기 질문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Have you ever been in danger? 또, Do you climb trees? Are you a good runner? Do you have a dog? Is your dog smart? Is your best friend smart or brave? 그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훈련하는 거죠. 자, Write Together 여기는 쓰기 관련된 책인데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기문도 있을 것이고 요청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글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모든 책을 다 배우면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다 배우게 됩니다. 형식을 다 배우게 돼요. 그런 글쓰기 형식을. 그래서 글쓰기 writing skills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글쓰기 하는 스킬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리딩 책 5단계. 학교 수준은 어느 단계예요? 네, 중2. 중2 단계.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문법도 나왔어요. 네, 이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거든요. 잘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마스터 2단계. 자, 여기 목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가? 토론하기. 영어로 토론하는 거예요. 영어로 글쓰기를 하고 영어 토론 능력을 키워준다. 자, 여기 미소스 클래스룸이라는 책인데요. 자, 여기 보면요. 선생님이 어떤 거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Let's talk about your dreams for the future today.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들이 뭐 TV 스타도 되고 싶다,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얘는 베이커리 운영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doctors and lawyers 돈 많이 벌 거라고 편견이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하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토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doctors and lawyers만 있는 나라로 가서 보니까 막 이제 지저분하고, 왜냐면 청소부들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 doctors and lawyers이기 때문에 고객이 없어가지고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생각을 또 이게 쭉 적어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한 말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래 희망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 형태, 이런 글들을 보고서 또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이렇게 연습합니다. 자, 미소 클래스룸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다음 단계. 2. 대화 수준이 좀더 높아져요. 이 단계에서는. 자, 타이니 투발루. 투발루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수면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없어질 위협에 처해 있죠.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MSE는요, Middle School English입니다. 이건 중학 영어. 리딩 매스 6단계. 여기는 학교 수준은 어디 단계예요? 중3. 중3. 여기 본문을 보세요. 자, 폼페이가 어떻게 베수비오 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사라지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발견됐고, 이제 고대 거리들. 다음에 파워그램은 그 다음 단계예요. 문법은 또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등 이상 단계, 고급 영어를 다지는 단계, 영어 생활화. 자, 라이팅 스쿨. 여기 막 글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일기예요. 일기문. 네, 일기문을 이제 보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전부터 자신의 일기 과제를 내줬어요, 숙제로. 일기를 이렇게 쓸수 있게. 일기 쓰기를 과제를 내주면은 처음에 막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한글로 일기 쓰라고 선생님이 주잖아요,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주면은 처음에 그 목표는 뭘까요? 막 한글 맞춤법이 틀렸고, 막 이제 문법이 틀리고 이런 거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럼 일기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고 일기 더안 쓰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내용 자체, 일기를 쓴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기 쓰는 것 자체에 흥미를 붙이도록 일기 쓰는 내용이 마찬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영어 일기 처음에 쓸 때도 마찬가지. 영어를 쓴 일기가 내용이 알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책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 교정이 돼가요 스스로. 그 다음에 미들스쿨 잉글리시 조학영어 2학년치 그 다음에 I&I 그래머랩 여기는 문법 교재 더 이제 더 심화된 단계, 문법 책입니다. 다음 단계. 자, 이제, 리딩 스타. 지금 이제, 리딩 스타부터 본격적으로 직독직해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직독직해. 자, 이제, 여기 좀 비교를 해봅시다. 선생님, 여기 아까 리딩 매스 6단계였거든요. 네. 네, 6단계. 이 정도 본문을 공부하다가 지금 리딩 스타 여기 1단계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장 길이나 문장의 형태가 굉장히 더 심플해졌어요. 앞에 리딩 매스터 6단계 비해서. 그래서 여기도 책딱 받으면은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목표가 달라져요. 이 훈련시키는 목표가. 이 리딩 매스터 6단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여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let's pretend we are in a strange country. 이렇게 하면 앞에 단계까지는 문장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책에서는요,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구별로 해석해줘요. 어구별로. 자, let's pretend, 가정해 보자. We are in a strange country.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왔다고.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는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건 없어. As money. 돈 같은 거. Let's see. 보자, what happened, 무슨 일이라는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를 훈련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지금 얘기된 것처럼 직독직해.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지금 학원에서 독해 수업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실제 독해 수업이 아니에요. 실제 독해 수업이 아니고 뭐냐면 문법 수업이에요. 문법으로 어떻게 이거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그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직독직해를 배우면은 읽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빨리 이해할 수 있죠. 지문을 읽고서.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책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심플해졌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 훈련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직독직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돈이 어떻게 활용되게 됐는가?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됐는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How does the Earth spin? 속도가 얼마나 되죠? At 30 kilometers per second.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that's a breathtaking speed. 아주 숨 막힐 정도의 스피드인데. Why can we not feel any of this movement? 네, 우리는 움직임을 느끼지 않아요. 전혀.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아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지만.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것 같은 거다. 출발하고 멈출 때는 우리가 느끼지만 어떤 때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When an elevator moves at a steady speed, you cannot feel that it's moving.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는 너무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지만 동시에 영어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게 되나요? 과학적인 지식? 예, 지식과 상식을 배우게 되죠. 이 책은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Jackie. I'm second grade in Buyeong Elementary School in Yeosu. Yeosu is a small port city, but in 2012, it will host the World Expo.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city or museum Gyeongju. Big cities all over the world are busy places. They are noisy, they are often polluted. Their people rush around like madmen. One city in Korea is different. Gyeongju is a quiet city. It is an old city. It is like a big outdoor museum. Just imagine,
a whole city and its surroundings are a museum. 자, 그다음 2단계로 가면요. 리딩 스타 2단계.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권은 Giant's Garden. 여기는 이야기의 스토리. 2권의 모차르트는 위인전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이죠. We are so small. 우주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죠. 자, 이건 추리 소설입니다. 셜록 홈즈. The River of Life. 이건 역사책이에요, 역사. The Prometheus. 이거는 신화죠. 신화 이야기. Alexander the Great. 이거는 위인전이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신화네요. 다양한 장르를 이제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봤던 1단계보다 이제 단어 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3단계도 여기 책들을 보면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볼 수 있어요. 1권 Echo and Narcissus 신화 이야기죠. 신화. 이거는 Letters from New York. 이거는 뉴욕에 여행 간 친구가 편지 써요. 뉴욕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지만 편지글. 이거는 소설이고요. 말괄량의 길들이기. 그다음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소설 형식으로 돼 있고. 이건 추리 소설이고요. 이거는 위인전이죠. 베이비 루스. 네, 이건 소설이고. 이거는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면 엄마들이 좀 아는 엄마들은 서점에 가서 뭐 찾아주려고 그래요?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문고 시리즈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주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 찾는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적절한 수준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하고.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원서, 미국 애들이 그냥 있는 책들. 이게 원서를 가지고 우리 애를 읽히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우리 생각이랑 다른 점도 있고. 그치, 문화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 거.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어 수준이 안 맞아요. 영어 수준하고 정서가 안 맞아요. 정서 수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영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읽히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 책을 읽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수준이 맞아요. 영어 수준이 맞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그걸 보기에는 어때요? 정서 수준은 맞지 않죠? 네. 예. 근데 또 정서 수준을 맞추면 어때요? 영어 수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는 우리가 튼튼 영어에 자체적으로 다 집필된 책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한테 딱 맞춰서 정서 수준, 영어 수준 맞춰가지고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하려고 하면 장르가 제한적이에요, 장르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다 그런 것도 다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리딩 교재 나왔을 때 너무 반가워했고 그 전에 그런 교재를 제가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이 교재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진짜 알차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교재를, 그런 리딩 같은 교재를 단계별로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교재가 없었을 때는. 근데 이 교재는 재미있으면서도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찾는 수고와 그 번거로움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찾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저희가 일일이 들을 수도 없고 애 수준에 맞춰서 고르게 꾸준하게 해줄 수도 없었는데 이 교재는 나올 때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소영이가 먼저 시작했었죠, 동생. 네, 동생. 그때 2학년 때 시작했고 효기는 네, 4학년 때 그때, 네, 그때 시작을 했었죠. 네, 시험에 가가지고 그 명작 세계 명작 이게 나오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명작보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너무나 다양한 교재 내용 맞아요. 때문에 상식도 몰랐던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그 교재를 통해서 꼭 영어만을 습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상식도 예, 또 문학이면 문학 아니면 책 한 권의 분량을 조그만 교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재를 통해서 모든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사회 문화 종교 뭐 과학 이런 게 다 들어가지고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 위인전 또 동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고요. 리딩 직독시키 훈련 사는 교재예요. 이게 뭐였지? 예, 이건 이제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연출사는 자연이거든요. 지금 염색체 이런 것들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맨델의 그 완두콩으로 인한 그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 그런 것들도 나와요. 염색체잖아요. 염색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핵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해서 생명체 탄생하는지. 그리고 이건요, 그 뭐냐, DNA 있죠? DNA 그 모형인데요. DNA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DNA가. 아주 작잖아요, DNA는. 이게 염색체 그림이 좀 징그럽잖아요.
저는 이 DNA 모양이 되는 이거 딱 자각조각 만든 이 DNA 그 조각조각은 병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DNA 여기 조직들이 이루고 있는 그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요. 그냥 많이 보고 그러려고요. 지금은요? 그냥 듣고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해요. 하루에 듣는 시간 어느 정도 듣니? 2시간 정도? 매일 2시간씩 들어? 네, 그 정도는 좀 들어요. 네. 방학 때는 몇 시간 정도씩 들었니?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들었어? 네. 지금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했구나. 아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병이 나서 자꾸 죽더니 연구해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DNA 모양과 거기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의 DNA 모양이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합병증이 온다 그렇게 다 나오고요. 그럼 맨델이 연구하고 만두콩이 그 유전자의 그 합병증이 온다. 자, 영어 완성하기 단계. 여기 3학년 종합 영어입니다. 아이나 리딩 클럽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네. 자, 학교 영어 수준이 어느 단계예요? 고등이네요. 네, 고1 수준이에요. 지금 아이나 리딩 클럽 1단계. 네, 본문 보면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달라진 게 뭐냐면요. 아까 3단계하고 달라진 게. 여기 아까 3단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위에 단어가 있죠, 이렇게. 네. 4단계 딱 오니까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위에 단어가. 단어가 사라졌고 단어가 대신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아까처럼 단어 있고 한글 뜻이 있고 이게 아니고 뜻이 뭘로 정리되어 있나요? 영어로 정리. 네, 영영사전식 풀이로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영영사전 보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How long did you grow inside your mother's womb? Oh, you grow inside your mother's womb for 9 months. Mm-hmm. What is your brain? Your brain is a control center for your entire body. Mm, that's right. So how does your brain tell you, your body, what to do? It does this by sending electric signals to all parts of your body. That's right. So millions of signals every second. Okay, it is amazing. Are there lots of things that we still don't know about the brain? Yes, it is. Yes, there are. Okay. Is sleep more important than food? Yes, it is. How long can you go without sleep? Without sleep, you die after just 10 days. Aina Reading Club 2단계는 어느 수준이야? 학교 수준은? 고2 수준입니다. 자, 방금 단계하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단어 옆에 있는 단어가 또 없네요, 내용이. 여기 한글로 지금 보조 해설이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책은 모든 페이지가 영어로만 다 돼 있네요. 그죠? 자, 또 김홍도에 대한 위인전 이야기, 소설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거는 최종 단계. 튼튼 영어 최종 단계예요. 이게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입이요. 네, 대입 수준 영어로 완성합니다. 자, 방금 봤던 단계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는 보조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죠? 네. 온전히 영어로 읽고 이해하는 원서 보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어로 그냥 수술 읽으면서 그 의미가 그대로 나에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소설 읽는 게, 그죠?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본 거하고 원서로 보는 거 느낌이 다르거든요. 영화를 보는 것도 더빙된 거를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그 원어 그대로 완전히 내가 이해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느낌, 이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화도 자막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인 에어 같은 소설도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원서 수준으로. 맨 마지막 책에 여기 있는 거예요. The Woman Who Loves Forest. 여기 네,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나무를 계속 벌목하니까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벌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 두 아이도 우리 시대에서 공부한 애예요. 여기는 혜진이라는 아이고 지금 머리에 있는 건 해리포터 원서예요. 해리포터 원서 재밌게 읽었어요. 여긴 지우, 아까 얘기했던 지우네요. 잉카 있죠? 스페인에서 가지고 잉카를 내 전경해버릴 때 그때 이야기예요. 아우스텍 이야기 나오잖아요. The Treaty of Versailles. 이거는 그 프랑스 혁명. 이건 바스티유가 먹겠죠. 파르티잔, 공산주의 그때
공산주의에서 지금 제 생각은 이게 촛불켓 비밀에 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파우치잖아. 그게 공산주의가 요즘 빨치산 이제 그거래요. 이거는 당연히 다 사람들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그림, 근데 이 조각품을 Many people with the structure of man putting at the topic. 이것은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 작품은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문 있죠? 거기에 세워져 있던 거래요.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래요. 거기 앉아가지고 살아오고 이제 그 죽어야만 하는가, 뭐 그런 고뇌를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걸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그 설명으로 제가 책에 나온 데에 비하면, 설명으로 하면, 거기 앉아가지고 참 뭐 죽어야 사, 인간의 고뇌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인간의 고대 뭐 고뇌 뭐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의 문에 앉아있으면 지옥의 문을 딱 그려 조각해놔야 돼. 왜 이것만 달랑 있는지. 그러니까 이완서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 이거는 영어 질문들. 저게 영어 질문 연습한 거고요. 단계가 계속 높아지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 학습 플랜. 어떤 단계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지금 이 표가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펴봤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불현듯 다가와서 이렇게 시작되는 인연인데, 선생님하고 또 우리 사장님 정말 만나게 해주신 그 인연이 너무 고맙고, 정말 영어를 정말 해주신 것, 그것이 정말 감사드려요.